이 사안을 진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두 사람한테는. 국회의원이에요. 국감. 여기 고소득 프리랜서가 명예가 있는 거야, 여기. 이게 권력인 거야. 여기에 매니저가 있어요. 회사 소속이에요. 노동자예요. 국회의원이 이 사안을 놓고 여기다 힘을 실어줬어요. 무게가 실려있는 쪽에다가 무게를 더 실어버렸어요. 상대 쪽에 지금 진짜로 있는 노동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거 비교해보면 이런 거야. 자, 유진스, 얻어. 갑을 관계가 어디예요? 서류상은 갑이 여긴데 무게추가 지금 여기가 갑이 되어 있잖아. 모든 무게가 다 실려있는 곳에 이 국회의원이 무게를 실어줘 버렸어. 그럼 그 순간 뭐가 돼요? 특권이 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미도 안 드는 거죠.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실어줘야 되는 사실의 무게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과방위 의원, 내 이제 이름도 얘기하기가 싫어. 거기 저도 좋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상임위하고도 방통위원이니까 연관이 있을 거래요. 방통위랑 연관이 있으면 가서 사진 찍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 팬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상임위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보루를 끊어버렸는데 거기에서도 여기 갔어. 그러고 나서 나는 아니야. 내가 뭐, 내 그 거짓말 하지 마. 무슨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은 해당 상임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 해당 상임이 나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냐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니네들이 지금 했던 게 특권인데 특권을 인정한 건데 그러면서 무슨 특권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니네들을 내로만한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여기서 지금 화 안 날 대목이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 거고요. 이거 자체가 화가 나는 거고 우리 애들을 기르는 아빠의 입장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한의의 용기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으로 제정된다면 한의에게 악플을 다는 하이브 알바더들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 어린애들이 우리 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랑 같이 살아가는 애가 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이 사람이 50억을 번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권력자가 내가 되지 않은 이상은 내가 무시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기까지 나가갖고 저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댓글 다신 분 아시겠어요? 저 한이가 저걸 가지고 용기를 얘기하는 그 사람은 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갑도 못 되고 을도 못 되고 병 정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혜택을 보게 될까? 예외를 만든 거예요. 예외를. 저런 사회가 무서워지는 거고 당장에 지금 반대에 있었던 매니저가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목소리는 아예 안 듣고 있잖아. 누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주장을 하는데 어느 한쪽은 지금 안 들어주고 있어. 아예 얘기 자체를.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증명이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 서로 상방에 들었다는 사람과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서로가 증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서로 무게가 같은 무게에서 실려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사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주장들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망상들도 있어. 저래서 했을 거다. 저래서 했을 거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뭔데? 사실은 없어요. 그잖아요.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 없는데 그 매니저를 데려다가 한이야 저기한테 가서 뭘 조정을 해?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들었다는데. 이게 지금 사실로 증명이 안 되는데. 들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있고 동네에 힘 있는 사람들이 건달 같은 형들이 다 거기다 힘 실어줬어. 그런데 안 했다잖아 이쪽은. 그런 일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야 얘네는 옆 동네에서 나가갖고도 막 야 돈 벌어오는 애들이고 저기 가서도 인기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 그럼 대면시켜서 그걸 하면 되지. 경찰한테 그 짓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서로 간의 주장인 사안이면 먼저 어떤 식으로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뭘 불러서 뭘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건 그냥 특권이었어. 특권. 나가는 것도 특권이고 공식적으로 그날 특권이 진행된 거고 서로 간에 주장만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결정이 난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결정을 국회에서 내려달라는 게 웃긴 거잖아. 국회가 재판부는 아니잖아요. 국회가 검찰인가? 아니잖아요. 법률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여론재판으로 걸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가진 집단이 그걸 한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을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한의의 용기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저정된다면 한의에게 악플을 다는 하이브 알바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런 글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글을. 그게 인기 영합주의 정치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의의 용기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밖에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유진수 사태보다 지금 국회 출범 이거는 정말 한번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이거는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까, 이 사람들이? 저렇게 특권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무언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걸 한쪽에다 무게를 실어주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인권이 개박살 난 거야, 한쪽은. 그잖아요. 주장이잖아. 들었다와 하지 않았다. 그 양쪽의 주장인데, 하나는 노동자고, 하나는 고도득 프리랜서 아티스트라고 권력의 힘이 명확하게 있는 애들이 들었다고 권력의 힘이 아예 없는 일반 사람이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이걸 이쪽에다 무게를 실어줬어요.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지. 유사한 일이 어떤 유사한 일들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을 만든 건. 이 사안을 진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두 사람한테는. 이번에 그 실망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렇게 생각이 부족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거니까요. 얘기 드렸잖아요. 중도, 석가는, 석조는 자기가 왕자일 때또 자기가 고행을 거칠 때이 양쪽 끝단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도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지. 우리가 곧 부처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겪어가는 이것들이 사회를 바꿔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중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힘 있는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잘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갈 겁니다. 이걸 믿으면서 중도의 목소리를 보시죠. 우리를 응원해 보시죠. 그리고 파란당 관련해서 보호해 주지 마세요. 당신들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은.